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교과서, 재보궐선거 등 난제를 만나 고민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방장 원각 스님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BTN 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 유세차 고성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처님 가르침을 상징하는 법보사찰 해인사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제 오전 고성을 출발해 해인사에 도착한 김무성 대표는 일주문에서 해탈문까지 108계단을 오르며 정무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가을 산사의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국정 수행에 바쁘십니다. 김 대표 일행은 주지 향적 스님 안내로 부처님 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고 해인사의 가장 어른인 방장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먼 길을 온 손님에게 먼저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차담을 나눴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난제에 스님의 가르침을 얻고 싶었다며 먼 길을 돌아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가을이 참 좋은데 이 좋은 가을날 존경하는 우리 방장 큰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원각 스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이든 무리든 소통과 합이 잘 돼야 한다며 그래야 건강도 경제도 사회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성장한다고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서로 이렇게 통해야 이런 건강한 사회가 되고 몸도 건강하고 경제도 이렇게 건강했지. 최근 여러 난제로 벽에 부딪힌 김 대표는 태설당에서 30여 분 환담을 나눈 후 환한 미소로 해인사를 나섰습니다. 신도와 탐방객들도 우연히 만난 김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다음 일정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불교를 통해 치유와 더불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치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는데 오늘 큰 스님의 좋은 가르침을 잘 받고 가서 정치 운영하는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원각 스님이 강조한 소통과 합은 한 정치인에게 전한 조언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현장에 던진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합천 해인사에서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